굉장히 옛날 분위기가 나는 라면 박물관의 모습이고요. 저희는 일단 먼저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먹나요? 그렇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치를 가지고서 라면을 만드시는 건데요. 저희가 미니 라면으로 200엔짜리 하나랑 맥주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.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보세요. 진짜 미니미니 하나 그지? 하나 더 먹어야겠어. 아, 세 개 박살내야겠는데? 세 개 정도는 먹어야지. 입장료를 냈는데. 아, 근데 맛있다. 맛있어. 국물이 짜네. 맛있다. 특이하다. 그 막 국물에 막 그 점도라 되나? 그런 거는 비슷한데 맛이 그냥 난 처음 느껴본 맛인 것 같아. 고기 한번 먹어야겠다. 고기 맛있어. 자슈. 8개 다 먹으면은 1번 정도 다 먹는 거 아니야? 그렇지. 라면 먹자. 냄새는 참치 냄새가 나는데 먹었을 때 막 맛은 그 냄새가 안 나. 다 먹어본다. 옆집 거 먹으러 다시 가보겠습니다. 바로 옆집으로 있고 참치 향수가 소소 납니다. 거의 회 찍은 느낌이네. 한번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아니 아까랑 좀 비슷해. 아까랑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담백하고 맑은 느낌인데 향이 다르네. 국물은 진짜 비슷한데 면을 먹으니까 그 이게 참치향 난다. 이게 참치 아니야. 참치. 이 참치 맛있다. 나는 그거 좀 이렇게 맛있다. 아이씨 이건 뭐라 먹으러 갔는데? 다 먹을까? 이렇게 먹으면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밥 먹을 거예요? 라면 먹을 거예요? 라면 먹어야지. 이거 먹고 세 번째 집 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예 전국 보시죠. 전국 라면. 그 묘하게 땡기는 맛이 나네.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덜 진하고 향이 조금 더 풍부하고. 근데 난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아. 약간 좀 자극적이었다면. 그거는 좀, 그, 아무튼, 좋은 향이 나가지고 느낌을 좀 잡아주고, 참치도 맛있고, 지난 5일간은 혼자서 고독하게 카메라를 한 손에 들고 음식을 먹었는데, 오늘은 드디어 친구가 와가지고. 이거 살 것 같아? 좀 더 즐거운 식사가 되고, 좋습니다, 어쨌든. 맛있겠다. 다 먹었고요. 세 번째 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세 번째 부시러 갑니다. 세 번째 마지막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맛이에요? 참깨라면?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무슨 맛이에요? 아까보다 좀 덜 짠 라면? 덜 진한 라면. 참깨라면 비슷해. 고추기름만 들어가면은 그냥 참깨라면. 일본인데 양이 되게 많아. 미인데도 한 그릇 같아. 이제 세 개째니까 조금 제가 부르긴 하네. 확실히 참기름 같은 게 들어갔어, 그지? 기름이 또 있고. 참기름 들어갔고, 참깨 들어갔고.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그 말고 일반 베이스는 군것질 하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. 고기도 좀 비슷하고. 그냥 먹으면서 밀전의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국물이 맛있어요. 일본 음식은 마늘이 잘 안 들어가지 않아요? 마늘 잘 안 들어가 있어요. 마늘 잘 안 들어가 있어요.